차 트렁크에 숨었어요. 숨어 딱 있었는데 칫 소리는 들렸거든요. 근데요?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. 가 되는데 차는 계속 가고 있고. 아~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공포가 탁 밀려온 거예요. 이러면 안 되는데, 안 되는데 하면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막 그 좁은 데서 발로 차고 말해서 이 뒷 트렁크 있는 데가 이렇게 다 휘어졌어요. 아니, 어떻게 그걸 안 열어줬지? 그래가지고 안 열어줘가지고 나중에는 하여튼 알게 돼가지고 저를 열어줬는데. 까먹었구나. 그렇죠. 그런데 있던 그, 그 아저씨가 까먹은 거죠, 그냥. 아, 카타니까 그 아저씨는 운전만 하시는 거죠. 차를 가지고. 그 뒤로 폐쇄 공포증이 좀 생겼어요? 심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극장 가도 어느 순간 하이라시하고 가도 불이 탁 꺼지고 가면 어느 순간 공포가 탁 밀려오면 갑시다. 미안합니다. 저 나가야 돼요. 막 이러고. 아, 진짜 아니, 그러면 저 건강검진 받을 때 CT나 MRI 이런 건 뭐 절대 못 통에 못 들어가요?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건강검진은 받는데 그것만 안 해봤습니다.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? 많이 좋아졌어요. 그 드라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. 야, 이게 갑작스럽게 폐쇄공포증이라는 게, 이게 우리는 그냥 재밌게만 너무 봤는데. 네. 드라마다가 다치거나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이게 사실 저 특히 사고 같은 경우, 말 타시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많고. 김유석 씨 사고 많이 나신 적 있어요? 근데 얼마 전에도 수종이 형님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 위에 있었고 형님하고 이제 밑에 있었고 대사를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밑으로 퍽 꺼지는 거예요. 왜요?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정신도 없이 그러면서 이 말 뒷머리하고 눈을 다 부딪혀가지고 사실 여기도 좀 이렇게 멍이 좀 나와요. 그러네. 근데 그 상황에서 수정 형님이 야! 저 얼음물 빨리 갖고 자, 야! 야 유석 없는 빨리 막 부어! 그러는데 머리는 뭐 띵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. 형이 챙겨주니까.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네. 좋아지겠지. 근데 막 하고 난 다음에 정신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꼬꾸라졌냐고. 말이 왜 그랬어요? 이게 보니까 말이 졸았던 거예요. 말이 졸아요? 졸았어요. 말도 졸아요? 촬영이 너무 고됐나 봐요. 아니 사실 저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촬영하다가 이게 좀 저 여러 가지로 좀 그 부상을 입고 나는 경우가. 아, 저는 부상을 입은 건 아니고 에피소드인데. 저분 열정이 심해요. 저는 아, 그래요? 이종정 씨. 이렇게 막 너무 앞서가다가 좀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. 이종정 씨가 또 열정이 또 대단하시죠. 네. 왕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. 거지 나오는 거. 네, 네. 거기서 이제, 제가 그 고문기 주차로 나왔었는데. 맞아. 네, 그 차인표씨 이제 고문하는 그 이제 해방이 되면서 친일파들이. 맞아. 그게 나야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친일파가 이제 경찰 서장이래요. 그래서 제가 서장이 됐는데, 되게 처음 하는 드라마인데 좀 돋보여야겠다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동대문 상가 가가지고. 맞췄어요. 최고급 원단을 제가 해가지고 단추를 딱 입고 왔어요. 드디어 가서 이제 좀. 감독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정을 저 열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감독님 제가 이거 가져가지고 최고급 이상으로 마셔봤습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야 정용아, 야 오늘 또 동복에서 바보가 바뀌었는데.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긴 팔에서 반팔로 가버린 거예요. 근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. 왕초에서. 근데 걸어놨어요? 이종용 씨가 이렇게 좀 열정 때문에 좀 당황한 경우가 또 몇 번 있으시죠? 한 번 더 있어요. 예. 이제 뭐냐면 야인 시대라는. 예. 그런 거 많이 열정 넘치. 대장에는 다 나오셨어요. 대장에는 다 나오셨어요. 그런데 저렇게. 모르겠는데. 저... 믿음이 아빠, 믿음이 아빠. 뭘로 나오죠? 너무 녹아들었죠. 김관철이라는 역할이 있었어요. 김도환 그 보디가드인데 제가 그 1부는 안재모 씨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2부에. 아, 맞아. 김영춘 선배님 옆에 있었어. 김영춘 선배님. 맞아. 그래가지고 이제 2부 때 들어갔는데 1부에 박준규 선배가 쌍칼로 완전히. 그래서 야, 이게 쌍칼이 이렇게 떴는데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. 그래, 나는 쌍독주로 가자. 그렇지. 이게 나란 느낌이. 독주를. 독주를 제가 이제 그 벼룩시장 가서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. 독주를 옛날에 느낌이 독주를. 그래서 제가 찾다. 제가 찾은 게 뭐냐면 방화용 손독지가 있어요. 사진 같을 때 쓰는 이만한 두께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제가 구입을 해서 이태원에 가면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마실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요리통을 차고 이렇게 이제 그 도끼집을 만들고 도끼를 이렇게 차고 이제 감독님한테 또 저의 열정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좀 칭찬을 받으려고.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일주일 전에 쌍칼을 제가 쌍독기로 이렇게 나오려고 쌍독기를 해왔습니다.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정경 씨. 이거 15세 이상 보는 거예요. 애들 보는데 이거